농어촌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전문가의 법률 서비스 받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인데요. 변호사가 없는 읍면동에서 무료 변론을 해주는 마을 변호사 제도가 더욱 활성화됩니다. 보도에 김은혜 기자입니다. 변호사가 없는 기초자치단체는 전국적으로 70여 곳, 주로 읍면 지역으로 변호사의 법률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없어 무변촌으로 불립니다. 변호사 2만 명 시대를 맞았지만 80% 이상이 도시에 몰려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부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마을 변호사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홍보가 많이 돼서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법률 상담을 받는 그런 사례가 좀 많이 늘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대구지방검찰청과 대구변호사협회가 달성군과 청도군 등 5개 지역 기초단체장들과 마을 변호사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지방변호사회는 5개 시군의 읍면별로 담당 변호사를 지정해 매달 한 차례 이상 동네를 방문해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는 대구 변호사회 회장으로서 대구 경북 지역 내에서 마을 변호사 제도가 더욱 확실하게 정착이 될수 있도록 회원들을 독려하고 격려하고. 법무부가 2013년부터 시행한 마을 변호사는 첫해 230여 건의 상담 실적을 올린 이후 지난해 650여 건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고, 현재 전국 1,410여 개 읍면에서 재능 기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